눈부셔. 오늘 해가 되게 세네요. 제가 지금 코렉터를 바르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카메라를 안 켜가지고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코 주변은 이걸로 해줄게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렇게 봉으로 붉은기 같은 거 커버하기 되게 좋아요. 되게 촉촉하고 구석구석 잘 발려요. 오늘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거실에서 찍는 게 약간 에러인가? 너무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두드려줄게요. 이게 또 건조는 좀 빠르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고 묽은 느낌으로 발리는데 건조는 빨라가지고.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색깔인데 조금 밝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좋다고 해서 요걸로 한번 펴서 발라볼 건데요. 와, 되게 버터 바르는 느낌이다. 너무 신기한 느낌인데? 제가 며칠 전에 비벨벳 쿠션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좀 뜨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내 피부가 좀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써보는 건데 이것도 약간 뭔가 뜨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닌가? 근데 이게 이름이 벨벳이어가지고 저는 살짝 좀 두껍게 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얇게 발리고 좀 가벼운 제형인 것 같기는 해요. 묻어남 적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 그리고 루나 컨실 팟. 이렇게. 오늘 약간 프로필이나 증명사진? 그런 거 찍을 때좀 깔끔하게 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찍을 겁니다. 오늘 메이크업 컨셉상 약간 광나는 피부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매트하게 된것 같아요. 다 떼고 난리 났는데? 뭐지? 조금 뜨는 감이 있어서 이 더샘 카무플라주. 이게 좀 크림같이 쫀쫀한 제형이라서 이걸로 코 주변 같은 데좀더 바를게요. 오늘 베이스가 제맘 같지가 않네요. 이게 약간 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경계선 쪽에 발라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화면에서는 피부결 되게 잘 표현된 것처럼 나오는데요. 눈썹 이걸로. 아니, 제가 잘 때도 되게 긴장하고 자나 봐요. 저는 의식적으로 침대에 누우면 진짜 몸을 다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힘 빼려고 막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막 경직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3일 전에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다먼 것처럼 뒷목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게 지금 이틀 동안 가고 지금도 이렇게, 아, 너무. 그 렌즈 끼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물 마시는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뒷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베개를 바꿔야 되나 막그 생각하고 있는데 또 베개라는 게 그거를 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다는 비계도 저한테 맞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막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자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자고 싶은데 요즘에 잠을 좀못 자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그릴까? 그리고 파우더 쏟을까봐 보여드리지 못하겠네. 요 파우더를. 아니, 이 파우더 진짜 평생 쓸것 같아요. 양이 안 줄어. 한 10년은 거뜬할 것 같은데? 근데 화장품 오래돼도 약간 가루는 진짜 유통기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잘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만 그런가? 코 쉐딩은 삐아의 원박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짠! 이거 데이지크의 밀크라떼라는 컬러. 여기에서 이거 세 번째 컬러. 이 팔레트가 되게 단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써보고 싶은데 지금 아니면 이제 봄 신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못쓸것 같아가지고 좀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뉴트럴한 느낌. 이게 뭔가 피부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붉은기도 많이 없고 화사한데 그윽한 느낌. 화사한데 그윽할 수 있나?
뭔가 따뜻한 아아 같은 느낌이었는데 방금 이게 진하게 발라도 뭔가 색깔이 원래 내 음영 컬러인 것 같아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옷 컬러 팔레트에서는 제일 짙은 컬러인데요. 그렇게 많이 진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대신에 섀도우로 음영을 좀 쌓아줄게요. 이게 티안 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조금씩 터치해줘도 좀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니, 이번 봄 신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클리오 그 코랄 팔레트인가?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조만간 또 개강 메이크업 느낌으로 좀 상큼상큼하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옷도 구매하고 요즘에 거의 에이블리를 매일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그윽하게 보이려고 이 언더 쪽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이렇게 뭔가 라인 안 그리더라도 음영 자체를 뒤로 이렇게 빼주니까 되게 연한 색깔이라도 확실히 눈매 교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은은하게 펄이 박혀있는 요거 밝은 컬러. 이렇게 애교살 영역에 뭔가 일부러 강조하지 않은 듯한 그런 원래 있는 애교살 느낌?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나?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렇게 완전 내추럴. 그리고 저 이거 샀거든요. 홀리카홀리카 쌍테라이너. 되게 유명한 거. 이건 흔들리지가 않네. 처음 써보거든요, 지금.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이게 홀리카 이후로 이런 붓펜 타입 애교살 라이너 많이 나오던데 막상 이런 붓펜 타입은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다. 전 되게 인위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앞머리가 되게 깔끔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컬러로 살짝 문질문질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이거 진짜 반해버린 데이지크 마스카라 블랙. 근데 진짜 이렇게 한두 번 터치하면은 되게 또렷하게 싹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 이거 인조 속눈썹. 짠! 이렇게 한 가닥짜리. 이걸로 빈 곳에만 하나씩 붙여줄게요. 여기 눈썹 앞머리가 조금 비어가지고. 손 떨려. 여러분, 여기 앞에 두 가닥만 붙였어요. 잘안 보이죠? 여기 앞에 두 가닥. 좀 마르면 마스카라 좀더 발라주고 그리고 이거 겨울에 샀는데 갈라파고스 아직 영상에서 한 번도 안 썼었죠? 제가 이거를 산 시점부터 갑자기 쿨톤 메이크업에 빠지더니 이거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좀 채워줄게요. 점 찍듯이. 이 브러쉬 라인 채우기 너무 좋아. 이렇게 진짜 살짝. 맞다. 이 브러쉬는 쿠모의 타이트 라인 브러쉬. 이거 라인 채우기도 좋고, 밑에 글리터 얹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찍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가닥 속눈썹 안 하더라도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끝부분이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속눈썹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게 깔끔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화장 끝이고 좀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입술도 바를 거니까. 그리고 이런 펜슬이 토니모리에서도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원래 애교살 그리는 애교빔 드로잉 펜슬 매트 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잘 쓰는 삐아의 아몬드 베이지 그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런 색깔. 그 라인을 좀 위로 올려줄게요. 입 컬러도 자연스럽다. 그리고 여기 입꼬리. 꼬리 올리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채워줍니다. 차이 대박이죠? 그리고 입술 뭐 바를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촉촉이, 이거는 매트. 이둘 중에서 지금도 고민 중인데, 뭐 바를까요, 여러분? 이쪽은 살짝,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디어달리아에서 새로 나온 립밤인데, 이건 약간 누드 핑크? 이런 색깔이고, 여기에다가 어뮤즈의 서울소울. 지금 이렇게 1번. 그리고 페리페라 누디 라떼. 이것도 예쁘다. 그쵸? 그리고 어뮤즈의 밀크티. 이거는 이런 색깔. 어떤 거 바를까요, 여러분? 이거, 요거. 고민이네, 진짜. 오늘 피부 표현이 좀 매트하니까, 이거, 어뮤즈의 밀크티. 요거 바를게요. 이게 슈 벨벳 시리즈로 새로 나온 건데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짠, 이런 컬러 너무 예쁜데? 그럼 이 자체로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다가 이쪽에 자꾸 초점을 잡나 봐. 이 페리페라의 누디 라떼 요거 바를게요. 이게 페리페라가 확실히 좀더 밀도 있게 발려요. 어떻게 보면 좀 두껍다고도 볼수 있긴 한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깔끔하고 괜찮죠? 여기에 블러셔는 먼저 첫 번째 블러셔. 이것도 약간 피부톤에 가까운 되게 생기 있는 누드 색깔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걸로 하이라이터.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게 살짝 쉬어한 느낌만 줄게요. 이게 하이라이터는 아닌데 약간 이런 살결처럼 빛나는 느낌의 제품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가끔씩 또 이거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짠! 이렇게 하면 모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약간 면접 보러 갈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증명사진이나 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럴 때 약간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으로 그 대신 좀 또렷함을 잃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톤이라서 이런 아이보리색 상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뉴트럴한 그런 그윽한 음영 메이크업?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예쁜 봄 신상들로 메이크업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